자, 가짜 뉴스 탓일까? 글쎄요. 반기문 후보 돌연 멈춰 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기문 후보를 지지하던 표는 과연 어떻게 갈까? 이제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반기문 불출마가 부른 정권과 있는 얘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태연한 이기주의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질책하겠다고 했는데요. 불출마 회견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혹독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한상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제 동아일보에서 야당을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인데 지금 이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연한 이기주의, 편협한 이기주의라고 말했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말한 정확한 네.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네.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 반 총장이 설 전으로 네. 김종인,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등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지만 무언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반 총장과 함께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명확히 말한 정치인은 없었던 부분이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제안했던 개헌 결사체에 대한 각 당의 싸늘한 반응, 각 대선 주자들의 싸늘한 반응이 나는 정말 순수한 뜻으로 나라를 위해 개헌을 얘기하는데 네. 왜 다른 정치인들은 나의 뜻을 몰라주고 함께하지 않느냐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채널A 정치부에서 반기문 캠프 담당한 기자입니다. 김기정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거 갑작스러운 발표인데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이곳 국회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오전부터 각 당 지도부를 찾아 인사하던 반 전 총장은 오후 3시 반쯤 기습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직후였습니다. 반 전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하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주간 몸과 마음을 바쳤지만 순수한 애국심은 인격 살해에 가까울 정도로 찢겨졌고 가짜 뉴스로 인해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일부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에 혼자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1월 12일 귀국을 했으니까 딱 20일 만입니다. 자, 그렇죠. 3주 전 목요일 오후 귀국한 건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반 총장 회견 보니까요.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표현했는데 꽤 세게 얘기했던데요. 네, 반 전 총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독선적 태도도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접촉을 통해 개헌을 고리로 한 대통합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며 한계에 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그럼 반 총장 3시 반에 선언했으니까 이제 2시간쯤 지났거든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기자회견을 마친 반 전 총장은 가장 먼저 마포에 있는 캠프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캠프에 모여있던 20여 명의 측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결심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함께 한 발 더 디디면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새벽 혼자 발표문을 썼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 전 총장은 아직 캠프 사무실에 남아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면 뭐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삥 둘러싸가지고 정말 아수라장된 장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박진 의원이 그동안 계속 수행하면서 캠프에서 관련된 일을 했는데 나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반 전 총장의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측근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방금 김기정 기자가 현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최진 소장님, 결정적으로는 지지율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지지율이 만약에 비등비등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 거로 예상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근데 애당초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출발 자체가 뭐냐면요.
집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대들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대들보가 없이 곧바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반기문의 대들보는 최소한 귀국하자마자 네. 국민들을 향해서 국정청사진을 밝혔어야 된다. 네. 아, 그리고 어떠한 감동도 없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 구체적인 네. 콘텐츠가 그 이후에 뒷받침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말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네. 최소한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 한 명 없이 네. 외교관국 일부를 데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네. 애당초 기둥이 없이 대들보가 없이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대들보를 끌여다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기울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다가 1월 15일 날 관훈토론 때 그나마 네. 일말의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뭔가 나올까?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 전후에 기다렸습니다.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다시피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봤죠. 네. 근데 다 부정적이라.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정말 안 되겠네. 정말 희망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마 오늘 사퇴 안 했으면요. 네. 금방 다음 주로 가면 한 자릿수로 내려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결국 대들보가 없었다.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 일단 범보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반기문과 함께 하겠다. 심지어 충청북도 의원들도 한나라당 떠나지, 새누리당 떠나지 않았잖아요.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충청도 의원, 뭐 보수층도 대부분 그렇지만, 충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을 메시아처럼 떠받들지 않았습니까? 네. 반기문 전 총장이 가시는 길이라면 공산당만 빼고 어느 당도 가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을 따라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새 둥지에 튼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생명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생명 걸기 위해선 반기문 전 총장이 나를 따라왔을 때 어떤 비전이 있다는 확고한 어떤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했던 행보들 물론 잔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잔실수는 굉장히 그건 뭐 미약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건 사실은 덮어줄 수도 있었어요. 단 그런 잔실수를 덮기 위한 어떤 확실한 메시지와 비전과 아젠다와 본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자 했던 충청도 의원들도 아, 저기 따라갔다가 나 이거 낙동강을 오려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네.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건 반기문 전 총장이 저는 자초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반 총장이 얘기한 정치인들의 이기주의.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충청북도 의원들은 뉴욕 유엔 본부까지 가가지고 공산당 선언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3주가 되도록 좀 눈치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실망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이 네.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네. 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 전 네. 총장은 오늘 기자회견 직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네. 만났습니다. 좀 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채널A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네. 심상정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주변에서 꽃가마를 태워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 말씀을 너무 믿지 마시라. 네. 그랬더니 심 대표 말을 따르면 반정 총장께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네. 절감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네.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반기문 사무총장 국회와 정당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나눈 대화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그렇죠. 당신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질문이 나왔고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 얘기를 꺼냈다는 게 글쎄 우연이겠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이 너무 넘쳐서 저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그러는데 지금 한 총장님은 뭐라고 붙으셨습니까? 이념을? 양친형으로 가려놓고 보수냐 진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네. 최근에는 제가 좀 주의를 바꿨습니다. 낙상주의로 나이가 들면은요 미끄러져서 낙상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미끄러워가지고 낙상하기 아주 쉬워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낙상주의로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이건 네. 아주 덕담이 아니라 아주 악담인데요. 네. 저는 저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아주 뼈아팠을 거라고 네. 반기문 전 총재. 그런데 저는 어제 아침부터 사실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어제 아침부터 우리 국내 인터넷 매체에 말이죠. 네. UN 사무총장 시절에 재직했던 여성 감찰실장을 지낸 사람이 네. 코멘트가 계속 기사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스웨덴 사람 얘기하시죠? 스웨덴 사람.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반기문을 향해서
인간적인 직접적인 공격을 퍼붓거든요. 네.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네. 직언을 하면 받아들이는커녕 화난다. 그리고 영어실력 형편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네. 아시아 동남아에서도 아주 형편없이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의 명예가 네. 훼손될 것 같다. 네. 아마 이 부분이 저는 심리적인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함으로써 이제 범여권,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하나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후보가 이제 중단하게 된 건데요. 야당 반응, 특히 이제 대권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먼저 대구를 방문한 안철수 대표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지 외교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을 잘 살려서 국가의 보탬이 되는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 표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써 무표정한 어떤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막 네. 크게는 막 웃고 싶어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강철수라고 하면서 발언을 세졌습니다 최근에. 네. 얼마 전에 야 반기문 총장 2월 가면 그, 무조건 그만둘 거라 끝까지 완전 못할 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췄습니다. 네. 예, 돗자리 깔아야 돼요. 지금 맞췄어요. 네. 그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아마 안철수 의원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반기문 총장이 그만둠으로써 약간 중도 보수, 중도 개혁적인 세력들 중에서 반기문 전 총장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들. 아마 그런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굉장히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기분이 좀 좋고 분위기가 좀 떠 있죠.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은요.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밤 안철수 예비 후보가 사퇴하던 그 장면이거든요.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한번 사퇴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저게 얼마나 아픈지는 알 텐데 그런데 이제 본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완전 본선 후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레이스를 좀 하다가 마지막에 그만둔 건데 네. 반기문 전 총장은 지금 스타트 끊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 그 사퇴했던 그것과는 사실은 동일 평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네. 자, 일단 어느 정치 세력과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해달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다양한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기문 총장이 진짜 불출마한 선언, 그 이유가 뭔지 좀 이제 궁금한데요. 이정은 편집위원 나오셨는데 한번 안도 전문가로서 이 판을 보는 시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정은 편집위원, 왜 그만뒀다고 보십니까? 제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보셔야 될 텐데요. 네. 작년에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아마 명예 박사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연설하실 때 보게 되면은 네.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네. 트럼프가 당선돼버렸습니다. 네. 그 똑같이 저 아베도 힐러리 쪽을 지지했었는데 네. 아베는 지난번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반 총장께서 만들려고 트럼프를 만나고 오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불발이 네. 됐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자꾸 국내 정치적 시각으로 정치를 보는데 한국을 움직이는 거는 국제관계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대미관계가 매우 힘들어질 것 같다는 부담이 있었고 저는 저분을 보면서 콘텐츠 문제를 하면서 이제 뭐랄까 스스로 이 대한민국 정치는 권력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좀 약하지 않았나. 다른 어떤 그 정당 얘기하시면서 돈 얘기하면서 편승을 하시려고 했는데 네. 편승을 해주려고 하는 세력이 못하겠다고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만두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권력 의지 처음엔 그랬거든요. 공항에서 나한테 권력 의지가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뭔가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만큼이라면 난 절대 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의지가 좀 약했던 건지 뒷심이 좀 약했던 것인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무엇이 진짜 불출마세요? 저는 나름대로 권력은 있었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권력 의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 권력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 내가 한국 들어가면 나를 꽃가마를 태워서 쫙 후보에 올려주겠지. 그럼 쫙 빅텐트가 쳐주고 나는 빅텐트의 주인공이 돼서 문재인 전 대표를 꺾고 대선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귀국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본인이 제 정치 세력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과 비전과 가치관과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좀 좀 쓴소리를 드리면 네. 1년 동안 유엔 그 대선 나온다는 게 1, 2년 됐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귀국하신 1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 일도 그렇게 좀 덜 바쁘셨으면 준비를 할 만도 한데 과연 이 대한민국을 어디를 끌고 가고 본인은 보수인지 진보인지 나의 정책성은 뭔지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뭔지에 대한 성찰이 과연 있었는가? 네. 준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아요. 저는. 내공 불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려면 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란 내공을 네.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다. 즉 정치력,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권력 의지, 배짱, 네. 뭐 이거 매직 이걸 다 합쳐서 내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관문을 역시 통과하지 네.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법칙이 그대로 또다시 반기문에도 나타난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요, 한상준 기자. 네. 이제 범 여권 후보, 그럼 누굽니까, 이제는? 글쎄요, 이제 여선 여권 후보들 사이에서 적합도를 봤을 때 사실은 실제 지지율과 무관하게 유승민 의원이 비슷하게 좀 나왔었던 거 한 일주일 전 조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에 달하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실제 조사가 좀 이루어져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분산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 쪽으로 상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도 성향 혹은 중도 보수라고 통칭되는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 혹은 그 이외의 다른 후보들에게 좀 지지율이 네.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당을 이념의 순서로 뭐 정확하게 똑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쯤에 있었던 반기문 지지층 과연 어디로 움직일까 좀 예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기문 불출마 선언으로 누가 웃고 누가 울을지 최진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당분간은 상당히 구천을 떠돌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강력한 지지자들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지금 갈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공중에 떠돌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3지대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그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때 어느 윤곽이 나타나면 네. 두세 명 정도가 압축이 되면 네. 몇 군데로 교통정리가 된다. 아, 네. 그때까지는 상당히 허공을 맴돌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네.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부동층 이런 상태에서 네.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네. 반기문 전 총장의 사태에 대한 반사효과를 얻으려고 네. 하지 말고 개인적인 포지티브한 능력, 본인들의 표로, 능력으로, 브랜드로 표를 얻으려고 해야지 반사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유순택 여사가 웃을 것으로 봤는데 그건 뭐 선거 운동에 대한 좀 정치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오랫동안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요. 어떨까요? 한성규 기자는 이 흐름에서 이 반기문 표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가운데로 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장 혜택을 보는, 1차적으로 네. 가장 혜택을 보는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 이유는 안철수 대표는 상대적으로 저 그림에 나오듯이 왼쪽보다는 그리고 오른쪽보다는 약간 중간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강한데요. 네. 반기문 전 총장의 지대와 유사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일시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 쏠림이 가지 않을까. 다만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상당히 곤란해진 진영은 네.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 선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격 살해당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억울해하는 듯한 표정이 좀 보였거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김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네. 부분들이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애비양이라든지 뭐 최거주 네. 논란이라든지 네. 지하철 그 도시공항 초대 2만 원 집어넣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생과 조카 문제 이런 것들 이런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지율 손해를 봤어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저런 논란들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을 하락하는 원인을 끼쳐 저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보다 내부적인 문제들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부적인 성찰이나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것이지 저는 외부적인 문제로 지지도 떨어지는 거는요. 네. 후보 자체가 준비가 다 된 걸 전제를 했을 때 외부에서 네거티브가 들어와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네거티브의 영향을 받을 정도의 준비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것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지지도 떨어졌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사실 네. 저 이야기를 한 반 전 총장의 마음이 네. 사실 이해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정말 정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었는데 각종 구설수가 나오다 보니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점은 사실인데요. 네. 문제는 제 생각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네. 일들이 결국은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본인이 저걸 덮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아젠다를 던질 수 있었는데 그걸 던지지 못한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니 저런 해프닝들 혹은 약간의 실수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때는 저 국회의장을 찾아왔을 때 국회 상황이거든요. 위안부 관련된 질문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왔던 그 장면이거든요. 저는요 반기문 전 총장이 종편의 위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국내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종편을 밖에서 어렴풋이 듣고 보았지 네. 이 막상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해도 24시간 동안 보도하는 이 종편의 엄청난 네. 이 공격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을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계속 종편을 우리가 겪었던 뭐 다른 주자들이야 네. 뭐 그 의연하게 견딜 수 있고 맞바람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네. 아마 반기문 총장 께서는 저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대선 주자들한테 기자가 묻는 분위기랑 반 총장한테 묻는 게 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사실 기자들이 정치인에게 붙어서 멘트를 따는 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문제는 반 전 총장의 발끈한 지점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에 반 전 총장이 발끈을 했다는 점인데요. 네. 물론 반 전 총장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기자의 속성이라는 점을 반 전 총장이 좀 알았더라면 그렇게 나를 세우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20일 가까이 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행보 그 여정이 시작된 거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글쎄요. 이런 점들 때문에 글쎄 승부수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이 망가져 있었고 무너졌던 시점에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말 하나하나가 다 논란이 됐던 거죠. 나쁜 X들은 아까 이제 한상중 기자 말씀하셨던 기자를 상대하는 그 문제가 네. 나온 거고 저 진보적 보수주의도 그렇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아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주의입니까? 보수입니까? 낙상주의입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보도 잡고 싶고 보수도 잡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서 짬짜면을 시켰는데 가운데 이 갈른 그릇이 깨진 거예요. 그럼 짬뽕 네. 짜장면 섞이죠. 내다 버려야 됩니다. 딱 지금 그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보수주의인데 나와 반대되는 진보까지 내가 껴안겠다. 이런 스탠스로 가야 되는데 진보적 보수주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했던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대선 지원 개혁을 하면서 분권연계원에서 나의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대통령은 또 중임제 하자입니다. 관원통에서 네. 그렇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는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네. 정치권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2007년에 고건 당시 전 총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 힘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형국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건 전 총리도 많은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지만 결국은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반기문 총장도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속성은 다 같은 거죠. 네. 그 이전에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조호순 전 뭐 서울시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정원식 총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노재봉 전 서울대 교수도 있었고 네. 뭐 이홍구 전 총리도 있었고 뭐 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기본적인 속성은 바로 네. 공무원이었다. 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한계 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공이라는 네. 엄청나게 쉽고도 어려운 그 관문 이 앞에서 다 무너져버렸던 거죠. 결국 네. 반기문 총장도 혹시나 했는데 네. 결국은 역시나 예외 없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네. 사실 2007년에 고건 전 총리 그리고 네. 2012년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 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인 게 현실 정치 특히 여의도 정치의 벽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아니냐라는 네. 말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총선도 아닌 대선은 네.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혹독한 검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날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 출신, 그리고 외교관 출신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결국은 이번에도 반 전 총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 전 총장 입장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한국 정치를 잘 하려면 얼굴 두께가 좀 상당히 두꺼워야 되는데 10cm는 좀 더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이. 아니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도 트럼프 보세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도 초기에는 의도의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일관된 주장하면서 되자마자 지금 자기가 실제로 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저게 정치인데 지금 공무원 마인드, 결국 저런 권력 의지, 저 정도 컨텐츠 갖고 한국 정치를 봤다는 건 너무 쉽게 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는 분들이 고위직 공직을 잘 무난하게 수행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그때 누군가 곁에서 대선 나가시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결국 그래서 꿈을 키우지만 그 벽을 현실적인 벽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대통령 선거 글쎄 짧게 보는 분들은 석 달 뒤에 열릴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야당 내에서도 이 흐름 불출마 선언 관련된 것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